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나요? 색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평소에 핀터레스트에서 이쁜 색감의 사진을 많이 모으는데요. 오늘은 이게 딱 꽂혀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그림을 막 그리고 싶나요? 아무리 취미생활이라고 해도 1일 1그림이라는 목표를 잡고 힘차게 시작해도 그리기 싫고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쉬어야 되는데 저도 좀 쉬다가 여러분 보고 싶어서 러프하게 편하게 그려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엄밀히 말해선 쉬지 않고 뭔가를 많이 하긴 했는데 오늘 저처럼 그림 그리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그리는 거 보기만 하세요. 대리만족? 오늘 사용하는 브러쉬는 리사 펜슬 브러쉬라고 유료이고요. 이거 하나만 사용할 건데 저를 따라서 구매하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6B연필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6B연필 브러쉬에서 좀 더 촘촘한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6B연필 브러쉬 속성에서 모양 탭에 분산을 없음으로 조절해주면 비슷한 느낌이 날 겁니다. 스케치는 여기서 마무리해주고 한 레이어로 합쳐줍니다.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그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채색을 진행해볼게요. 레퍼런스 사진을 보고 들어가는 색들을 미리 한 번씩 찍어봅니다. 무슨 색을 써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잖아요. 사진을 다운받아서 스포이드로 찍어내기보다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색을 골라보는 것도 좋은 훈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뽑아낸 색들을 기준으로 하나씩 색칠해볼게요. 체리나 오렌지 등 물체 하나를 그려낼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잘 활용해주면 나중에 수정이나 색도, 채도, 밝기를 조절할 때 유용해요. 가끔 까먹고 한 레이어에 다 그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죠? 카페 음료는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깔끔한 방식으로 그렸던 아메리카노, 수채화 느낌을 살렸던 시원한 칵테일. 오늘은 색연필로 그리는 느낌으로 거칠게 시도해봤어요. 좀 러프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의도했어요.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걸걸? 비슷한 계열의 색을 번갈아가면서 칠해주세요. 한 가지 색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림이 다채로워 보입니다. 이게 유리컵이잖아요. 이렇게 살짝 투명한 부분은 레이어 속성에 불투명도를 조절해주고 그려줬습니다.
하나를 먼저 그려서 복사해서 사용해야지. 하얀 얼음에 음료수가 비치니까 음료수 색을 쓱쓱 그려서 섞어줍니다. 대충 터치해줬는데 간지나지 않나요? 얼음을 복사해서 수평 수직 뒤집기를 이용해서 얼음을 알아서 잘 배치해줍니다. 얼음 레이어를 모두 합쳐준 후에 레이어의 속성을 밝은 색상으로 변경해주고 불투명도를 살짝 조절해줬어요. 음료수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좀 더 진했으면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해서 덧칠해줬습니다. 오늘은 그림이 체계적이지 않고 좀 즉흥적이죠. 채색이 완료되었으면 스케치 레이어를 꺼주세요. 그림이 심심해 보이니까 레퍼런스 사진처럼 나뭇잎 그림자를 추가해 봅시다. 일러스트 레이아웃을 할 때 창문 그림자나 나뭇잎의 그림자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빈 공간을 채워주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레이어 속성을 오버레이로 해볼까? 그리고 나서 조정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흐리게 화면에 펜을 대고 오른쪽으로 끌어주면 흐림 효과 퍼센트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너무 색이 연한 것 같아서 레이어 하나를 더 복제해줬습니다. 이렇게 완성! 이런 거친 느낌도 괜찮지 않나요?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슬프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